와우. 와우. 안녕. 유연입니다. 여러분, 누구? 유연입니다. 어제 저 없이 라이브 하는 거를 아주 잘 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잔기침이 좀 남아있어서 기침을 조금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는 정말 다 멀쩡해요.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썸네일이 또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 잘 지냈어요? 어제 진짜 저도 자가격리 하면서 주간 아이돌 이제 그걸 봤는데, 저 너무 그립고, 멤버들도 그립고, 가고 싶었습니다. 엥? 이거 뭐야? 설날 인사영상. 어디 있어? 이거 지금 하는 거? 엥? 아, how are you? I'm good. Did you miss me? 몸 괜찮아요. 사실 격리할 때도 막 엄청 열이 나거나 몸살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너무 간지럽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막 샤워하면은 온몸이 막 따갑고 이랬었어요. 지금은 장기침 빼고는 완전히 괜찮습니다. 피부가 조금 건조한 게 남아있는 것 귀엽죠, 이거? 어디선가 가져왔어. 내가 훔쳐왔어. 요즘은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일에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넣었어요. 스마일? 스마일이지만 스마일이 아니에요. 네일 너무 예쁘죠? 오늘 네일 했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헤헤. 오늘은 파란색 집에서 제가 이제 격리 마지막 날 너무 심심해가지고 옷장을 막 혼자 진짜 집에서 패션쇼를 했거든요. 너무 심심해서 그러다가 발견한 이 모자 써봤습니다. 오늘 뭐 먹었냐면 저는 그 뭐라지? 포케 먹었어요. 연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안경! 안경 그거 아까 제 거였는데 어디다 뒀지? 나 안경? 1층에 있나 봐요. 이거 담이 닮았죠? 귀엽죠? 요즘은 이런 모자, 액세서리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막 안경 이런 거. 몸은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 그만. 걱정 그만.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안경 최근에 이제 격리 전에 너무 선글라스 갑자기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처음으로 사봤어요. 제돈 주고. 진짜 이 검정색 나중에 제가 한번 끼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볼게요. 여러분 근데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큰일이에요.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말만 해도 기침이 나니까 걱정이네요, 좀 많이. 미안해. 근데 쉬면서 몸을 못 움직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쉬는 시간이 생기면은 혼자 막 이거 아령들 홈트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쉬면서 내가 뭐 했지? 인스타 놀리고 너무 심심해가지고 카트라이더를 최근에 또 다시 하기 시작해서 막 다미한테 전화해서 카트라이더 들어오라고. 링? 이거 팬분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귀엽죠? 저 티저 어떤 사진이 제일 좋았냐면,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이게 앨범 안에만 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 건지. 근데 저는 아무튼 그 사진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공개된 사진 중에서는 이렇게 오늘 머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양쪽 귀깐 사진 제일 좋아합니다. 쉬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아, 앨범 안에만 있나? 후유증으로 쉽게 지친다고 하던데 걱정이 나요. 근데 다행인 게 저는 다른 사람들은 막 잠이 엄청 오더라 이러는데 저는 잠보요? 나름 좀잘 자긴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못잔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지치거나 잠은 많이 없었어요. What's up, Rachel? Hey. 오늘 TMI. Today's TMI. I woke up at 6 a.m. Around 6 a.m. or something. And yeah. 네. Never mind. 그러니까 이게 장기침이 근데 이따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아 요즘에 또 저도 하늘색이 좋더라고요. 하늘색이 좋더라고요. 요즘엔 노란색도 좋은데 하늘색 진짜 좋아졌어요 많이. 아, 그게 바른 생활 때문에 6시 일어난 게 아니고, 스케줄이 있었어서 6시 일어난 거였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사진 막 올라왔었구나, 오늘. 맞죠? 나도 사랑해. 하트. 밥도 꼬박꼬박 먹고 잘 하고 있습니다. 20분이네. 이번 컴백 때꼭 1등 할 거죠? 오, 글쎄요. 근데 1등 하면 기분도 좋겠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잘 활동하고 있다는 거에 뿌듯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를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누구세요? 날 불렀니? 안 불렀는데? 담이야? 담인가? 근데 나뭐 얘기하고 있었지? 네, 그냥, 아, 많은 분들이 저희를 되게 좋아해, 언급을 많이 해주세요. 롤링코치 분들도 막, 나도 최근에 봤는데, 저희를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뭐라고 언급해주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저희에 관한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또 멋있으세요. 다미에 대한 폭로? 다미는 너무 귀엽다. 다미는 스케줄 가기, 샵, 인 하기 항상 1시간 전에 일어난다. 근데 저도 웃긴 게 맨날 1시간 전에 일어나거든요? 둘이 1시간 전에 알람 울리자마자 끄고 다 바로 나오나 봐요, 둘 다. 그럼 맨날 둘이 서로 이렇게 마주쳐요. 이렇게 하고 이제 욕실로 가서 씻는답니다. 저 이제 슬슬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진짜 슬슬 가야 된다.
인스타에 저는 그 다른 분들을 팔로우를 못하겠어. 이제 한 번, 두번 시작하면은 모든 분들을 이제 팔로우해야 공평하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걸로.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내 이제 초등학교 친한 친구까지 이제 팔로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는 조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 이제 가볼게요. 저 가도 돼요? 제가 텐션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가도 돼요? 좀 이따 봐요. 저는 또 연습해야 돼서. 빠빠이.